300만 마리 300여 종류의 새들이 서식하는 주주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조류 서식지다.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이곳은 매년 11월에서 4월까지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. 그 중에 최고의 진객은 펠리컨이다. 펠리컨의 장관을 보려면 배를 타고 30분쯤 나가야 한다. 펠리컨은 사다새목의 사다새과에 속하는 좀 독특한 새다. 사다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긴 부리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목주머니다. 펠리컨은 목 주머니를 그물처럼 이용해 물 속에서 고기를 잡는다. 펠리컨의 새끼는 까만색이다. 자라면서 점점 하얀 색깔을 띈다고 한다. 펠리컨 구경을 마치고 덤으로 보여줄 게 있다며 데려간 곳엔 악어가 있었다. 바로 눈앞에서 야생 악어를 볼 수 있다니 신기했다. 특별히 이곳엔 뱀이 많다. 아나콘다를 비롯해 비단 구렁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뱀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.